롯데제과 148,700원에 비중은 5%입니다. 최근에 매수를 했어요. 식음료 중에서는 좀 오른 것 같은데 고점인가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자, 지금은 149,000원입니다. 부지런히 올라왔었네요. 롯데제과는 음식료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들도 많더라고요. 전문가님, 롯데제과는 어떻게 보세요? 뭐 음식료 쪽의 흐름들은 사실은 뭐 지금 계속 좋겠죠. 곡물 가격도 올라가고.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가가 지금 저도 이제 뭐 그 장을 보러 가고 그러면 주부들 같은 게 장바구니 물가에서 이게 사고 싶은 물건을 바로 사는 게 아니라 망설이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특히 저는 이제 어떤 주부들을 봤는데 달걀을 사면서 거의 막 충격을 받으시는 모습들을 맞아요. 많이 봤어요. 이렇게 많이 올랐나. 네, 그래서 지금 그 음식료 가격들, 그 음식료주 중에서도 지금 특히 여름과 뭐 휴가철과 연관이 되는 기업들은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네. 하이트 진로라든지. 근데 롯데제과나 무슨 이런 제과의 흐름들은 완만한 상승이 예상이 돼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는 제가 볼 때는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긴 하겠고요. 그래서 차트 모양상으로 보면 월봉상으로도 일단은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월봉상으로 보는 이유는 지금 일봉상으로는 사실상 직전 고점 정도까지 돌파가 가능해 보입니다. 이 가격대 부분에 이제 매물대가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시면 이제 16만 5천 원인가요? 이 부근 고점에 여기 거래가 실렸던 흐름들이 보이고요. 최근에 긍정적인 거는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들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지금 5일선, 10일선 정도에서 약간 눌림목 구간을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 종목은 고가주이고 또 음식료 업종 자체가 그렇게 뭐 외부 변수에 따라서 민감하게 움직이는 업종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월봉상으로 목표가를 정해드리면 일단 한 17만 원 정도, 예, 17만 원 정도 직전 고점이 16만 5천 원 돌파해서 17만 원 정도 왔을 때 저는 이제 매도를 좀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기서 17만 원을 돌파하지 못하면 일단 차익 실현을 하신 이후에 다시 조정을 기다렸다가 진입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의 목표가 17만 원으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아님께서 알루코 5,100원에 3%입니다. 매도를 얼마에 하면 될까요? 꼭 알려주세요라고 하셨는데요. 자, 이 종목도 뭐 원자재 관련주기도 하죠. 한때 이제 알루미늄 가격 급등 소식에 올라갔는데 약간 좀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생각보다 시세가 크게 나오진 않았는데 알루코는 앞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지금 뭐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정말 그 차트 모양을 일봉을 보면 정말 박스권 내에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을 그 매매하실 때 생각하셔야 될 거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종목의 매수 타이밍은 언제냐라는 측면을 볼 때 이런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때 있잖아요. 돌파하면서 이런 데서 거래량이 평소 거래량이 한 두 배, 세 배 정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 아 이게 그 이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강력한 매수 신호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당분간은 지금 이 고점에서 올라올 때마다 매도를 하시는 게 좋고 이걸 돌파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좀 관망하시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이거를 돌파한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얘가 지금 여기서 이 박스권 상단에서 계속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일본 고점상의 이 부근에서 이 매물대들이 있어요. 여기서 상승할 때 폭발적으로 거래들이 터졌기 때문에 이거를 돌파하려면 연달아서 거래량이 급증하는 흐름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주봉으로 조금 연결해서 보면 주봉으로 보면 지금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보시면 그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알루미늄 가격, 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 만약에 하락으로 돌아선다 그러면 급락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 못하면 매도 타이밍으로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매물대 저항대 계속 부딪혀서 내려오는 모습,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 정리하는 쪽으로 권유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6610님께서 안녕하세요. 동방 6,550원에 10% 보유 중입니다. 매수가 근처인데 계속 보유해도 되는지 매도가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셨는데요. 동방은 이제 쿠팡의 물류 전담 운송사로 한때 이제 급등을 하다가 요즘은 굉장히
상당히 지루한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테마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이 물류는 과거에 보면 이제 택배, 쿠팡 상장, 그다음에 택배로 인해서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택배 물류가 급증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상 경제활동 재개가 되면서 물론 택배는 계속해서 유망한 업종이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 분야이긴 하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그런 것보다 직접 오프라인으로 매장에 가서 사는 그런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네.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은 지금 이 동방의 차트를 보면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자리들에서 양봉이 나왔는데 거래가 실렸는데요. 사실은 이런 자리에서 이걸 돌파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지금 치고 나가고 이런 박스권들을 치고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걸리니까 주가가 오히려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거래량은 줄면서 지금 여기 보면 5일선, 11선, 21선 모든 이평선들이 지금 한 자리에 수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 수렴이 그 상승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횡보나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수반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는 저는 비중을 줄이시고 종목을 교체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비대면, 언택트 쪽에서 큰 시세가 났던 종목들은 이제 경제활동이 재개되고 백신 접종률이 이제 높아질수록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진단키트라든지 뭐 제약 관련주들 또는 비대면 언택트 관련주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평선이 수렴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상승의 신호로 보기보다는 조금 더 이러한 지루한 모습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여 나가시기를 정리하시는 것을 권유를 해드렸고요. 지금 이 시장에서는 이러한 비대면 관련주보다는 대면 관련주 주목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또 이어서 가볼게요. 이번에도 문자입니다. 6845님께서 한진중공업 매수가는 8,730 이번에 비중은 60%입니다. 어느 선에서 매도를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8,800원입니다. 한진중공업은 요즘 그래도 상승세가 한 일주일 정도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아까 조선, 뭐 해운, 뭐 그다음에 기계 업종, 건설 업종은 이제 슈퍼사이클이다 그러면 사실 한진중공업이 이런 쪽의 업종에서 메인이라고 하면 상승 탄력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 여기서 이제 일봉 차트를 보면 여기서 한번 슈팅이 나왔었어요. 슈팅이 나왔는데 한번 보시죠. 여기 슈팅이 나왔었는데 슈팅이 나왔었는데요. 잠깐 이게 화면이 잠깐 잘못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슈팅이 나왔었는데요. 한번 보시면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서 조정을 받은다면 여기서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가 한번 실려줬죠. 네. 그렇다면 이게 여기서 계속적으로 거래가 실리면서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그 조선주나 이런 쪽들하고 비교해 본다면 탄력이 약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선주 쪽에서도 보면 덩치가 큰 뭐 대우조선해양이나 아니면 뭐 삼성중공업이나 아니면 뭐 현대미포조선이나 이런 종목들은 상승 탄력이 훨씬 더 강하고 거래가 붙거든요. 근데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걸렸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최근에 그 슈퍼사이클과 맞물려서 일봉상의 고점은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볼 때 훨씬 더 강한 쪽으로 대장주 쪽으로 만약에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더 좋다는 말씀이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저는 뭐 한 9,500원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조선주들에 비해서는 상승 탄력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종목 교체를 웬만하면 권유를 해드렸고요. 다만 목표가는 그래도 9,500원으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유튜브 신혜숙님께서 HMM 48,500원에 매수 20% 목표가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요. 자, HMM은 지금 46,100원을 지나가고 있네요. 5만 1,000원을 이제 좀 찍었다가 그 이후로는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해운 업황도 전문가님 슈퍼사이클이라고 보셨고 지난 첫 출연 때 이렇게 슈퍼사이클 들어간 종목 2, 3년은 보셔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근데 여기서? 문제는 지금 너무 높게 사셨다는 게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을 만약에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는 슈퍼사이클에서 견딜 수 있는 부분은 이런 정도 최소한 이런 정도에 사셨으면
이 위에서 아무리 조정을 받아도 내가 산 가격 밑으로는 내려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48,000원이면 거의 지금 고점이 51,100원이니까 거의 고점 부근에서 샀기 때문에 지금 46,100원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견디기가 어렵죠. 내가 산 가격보다 밑으로 내려왔고 지금 이게 공매도 종목, 대표적인 공매도 종목으로 지금 되고 있어서 기관이나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조정을 받을 때 지금 이게 뭐 300% 이상 올랐다. 그러면 조정을 받을 때 단기적으로 한 30%, 50% 조정을 받는 게 이상하지 않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추격 매수를 해서 고점에서 샀기 때문에 조금만 조정을 받아도 못 견디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슈퍼사이클이 왔다고 한 거는 월봉을 보면서 말씀드렸던 건데요. 지금 월봉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여기서 올라서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45,000원대 부근까지 조정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5만원 또는 6만원 정도 올라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좀 높게 사시긴 했는데 조정을 좀 참아내셔야 될 것 같고요. 45,000원 정도가 지지된다 그러면 저는 다시 5만원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가 매수는 만약에 하실 수 있다 그러면 조정폭이 컸을 때 추가 매수를 하시고 아니면 지금은 보유하시고 그냥 그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45,000원까지 조정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시고 그때쯤 추가 매수도 고려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고요. 조정을 어느 정도 견디신다면 뭐 5만원, 6만원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올라갈 여력은 있다 설명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로 가볼게요. 제이님께서 파트론 1,500원의 비중은 10%, 어제 삼성전자 흐름이 좋아서 파트론 관심 종목 보고 있다가 매수했습니다. 앞으로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파트론 지금 1,7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요즘 추세는 좋네요. 정말 다시 좀 올라오는 모습인데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지금 뭐 삼성전자 휴대폰에 뭐 지금 뭐 그 공급을 대박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IT나 반도체 또는 휴대폰 부품들의 상승은 한계가 있을 거로 보고요. 그 이유는 뭐냐하면, 그러니까 그 메인인 삼성전자를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이런 부품주들은 결정이 되는데, 반도체 소부장들도 어제 보니까 하루 반짝하고 다 쓰러지잖아요. 다 내려오잖아요. 그럼 휴대폰 부품주 쪽에서 지금 저평가돼 있다고 해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평가라는 건 뭐냐면 많이 빠졌다, 지금 가격대가 싸 보인다라는 건데, 이런 흐름들은 가격대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싸다는 얘기들을 사람들이 안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반등의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직전 고점 부근에, 직전 고점 부근에 한번 보시면 이게 일봉으로 볼 때는 11,000원, 11,500원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넘어가도 벌써 매물대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한번 보시죠. 지금 이 11,500원, 12,000원대 부근에서 이 거래들이 집중됐었어요. 근데 여기서 반등이 나올 때 거래가 아직도 미약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다가 십자형 음봉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올라가면 매물이 나와가지고 시초가에 올라가다 그대로 주저앉아서 종가에선 밀리는 흐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등의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봉을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확연히 아마 눈에 띄실 거예요. 이 12,000원대 부근에 아까 일봉에서는 잘 안 보였지만 여기 매물대가 있고요. 그러면 이 위에서 산 사람들은 내가 산 가격대만 와라, 빨리 팔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종목은 철저하게 단타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진입한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저는 11,000원에서 11,500원 짧게 보고 나오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슈퍼사이클 종목으로 손실이나 뭐 또는 수익을 내는 방법을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매물대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11,000원에서 11,500원 부근 목표가로 설정하시고 대응하시라 설명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2757님께서 하이트론 9,700원에 30%입니다. 얼마까지 갈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 종목도 보니까 이제 CCTV 감시용 카메라 쪽 종목인 네.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어떻게 보안이라면 보안이잖아요, 전문가님. 그렇죠. 최근에 주가 흐름은 상당히 좋네요. 좋고 여기서 지금 올라가는 와중에서도 보시면
어제 중가, 아니 오늘이죠. 오늘 흐름도 보면 아랫꼬리가 달려있는 음봉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제 투자자분들 또는 저희 회원님들한테는 항상 주식은 아랫꼬리에서 사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에 어제 재료가 나오고 많은 투자자들이 어제 시간을 해서 급등했다 그러면 시초가부터 따라 들어가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주식을 하는 사람이 500만 명이다 그러면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 같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따라 들어가면 미리 산 사람들은 다 던지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윗꼬리 단 데서 물리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하염없이 물타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의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슈도 있고 하니까 지금 그리고 여기 보면 12,100원대가 직전 고점인데 지금 이거를 돌파하는지 여부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를 하시되 주봉 관점으로 보면 일봉은 지금 고점 부근까지 다 왔고요. 주봉 관점에서도 보면 12,100원이 지금 신고가고요. 이게 월봉상으로도 신고가인가요? 월봉은 아닐 것 같은데, 그죠? 월봉은 여기 12,950원이 이제 상장 이후 최고가네요. 그러니까 지금 직전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지금 그 시장에서 강하다는 얘기고, 최근에 월봉상으로 보면 여기서 지금 그 거래량들이 폭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신고가 돌파할 때까지 한번 보유하시는 전략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워낙에 지금 흐름도 좋기 때문에 신고가 돌파하는 그때까지 계속 보유하시기를 권유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입니다. 7646님께서 무림페이퍼 2,760원에 50% 6년째 보유하고 있는데 매도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6년째 보유를 하셨다고 해서 연봉으로 보니까 6년째 박스권에 있습니다. 6년째 횡보. 무림페이퍼. 라고 하셨거든요. 무림페이퍼, 네. 네, 2,760원에 50%를 네. 보유 중이신데 네. 6년째 보유하고 있으셨다고 하셨거든요. 아이고. 지금 근데 거의 뭐 9년째 횡보세네요, 전문가님. 네. 어떻게 보세요? 그 이제 재지 관련주들 네. 쪽에 보면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그 코로나 팬데믹이 확산되면서 택배와 관련돼서 재지 관련주들이 한번 급증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특수한 상황에서 택배 물량이 급증하면서 제지 관련주들의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고 해서 폭발적으로 올라갔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지난 흐름들을 보니까 올해 1월, 2월, 3월 그다음에 주봉으로 보면 가장 심했던 때 흐름들과 비교해 보면 그때 많이 오르긴 했어요. 많이 오르긴 했고 여기서 보면 지금 많이 올랐고 그때 보면 지금 이런 자리였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올라간 폭으로 따지면 그 비대면 때 이제 제지주들 올리고 택배 관련 물량 급증했을 때 올랐는데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을 보면 이 박스권에서 지금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6년을 보유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참 드릴 말씀은 없는데 예, 그래서 그러면 아마 지금 이거를 갑자기 여기서 손절하고 털고 나오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 조언을 드리는 거는 처음에 한 10%만 팔아보시라. 내가 보유한 비중의 10%만 팔아서 다른 쪽 종목, 그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라고 하는 종목들을 교체를 해서 사보면 그쪽에서 수익이 나면 그다음부터는 손절이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저는 정리하는 쪽으로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금씩 정리하시기를 권유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6년을 가지고 있으셨기 때문에 단박에 정리하기는 쉽지 않으시겠지만 수익은 다른 데서 볼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럼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란 님께서 이분은 이제 매수 문의를 하셨네요. 진원생명과학을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요즘 mRNA 이제 백신 쪽에서 앞으로 여기가 더 커질 거다. 굉장히 큰 시장이 개화될 거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나오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거든요. 진원생명과학은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그 이제 저는 이제 미국 주식을 제가 직접 매매를 하는데 네. 거기 보면 이제 모더나 뭐 화이자 이런 그 진짜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들 주가가
상당히 정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모더나만 조금씩 올라가는 흐름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거는 이 진원생명과학을 포함해서 국내 이제 백신 개발 그 업체 또는 백신 개발 자회사나 이런 데 투자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 백신이 생산될 거다라는 기대감, 뭐 내년 늦어도 내년에는 네. 토종 백신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수익성을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미 그 모더나나 화이자 또는 얀센 이런 쪽이 백신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 FDA에서 과연 한국산 토종 백신을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가 공식적으로 미국 FDA에서 승인이 안 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노쇼로 1차를 맞았는데 미국을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추석 때 갈 수 있을까 하는 점도 좀 의문이 되긴 하는데 토종 백신이 만약에 생산이 돼서 국내에서 어떤 그 수요나 이런 쪽이 다 끝나고 나면 과연 수출이나 이런 쪽에서 그게 수익성이나 이런 개발 비용 따져보면 맞을 것이냐라는 측면을 보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미 진원생명과학은 이 백신과 관련해서 많이 올랐었고요. mRNA 백신을 만약에 개발한다고 하면 지금 그 CMO 능력을 갖고 있는 뭐 ST팜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SK바이오사이언스나 지금 이런 종목들이 가고 있지 진원생명과학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저한테 질문을 주신다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정말 말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락 싸들고 말린다까지 표현하셨기 때문에 매수는 한번 고려를 다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유튜브 정아님께서 안녕하세요. 한국화본 비중은 5% 매수가는 12,500원 앞으로 주가 전망 부탁드릴게요 라고 하셨는데요. 자, 한국화본은 지금 이 시각 12,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매수가까지 왔네요. 한국화본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한국화본은 뭐 제가 알기로는 실적이나 이런 측면에서 성장성 측면에서 뭐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닌 걸로 네. 보고 있고요. 최근의 흐름도 지금 일봉 차트를 보면 완만한 상승세를 타면서 우상향 측면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그 이평선이 한 자리에 수렴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종목도 이평선이 한 자리에 수렴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까와는 다르게 상승 쪽에 그 에너지를 가지고 수렴을 하는 거지 하락 쪽에 에너지를 갖고 수렴하는 건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우선은 이제 올라갈 때마다 직전 고점의 매물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직전 고점의 매물대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그동안의 거래량들이 충분히 실려 있었고요. 다만 이 그 한국화본을 지금 그 상승하는 에너지의 주 동력은 외국이나 기관은 아니다라는 거를 여기서 한번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주봉으로 한번 본다면 제가 볼 때 지금은 이 고점 라인 부근에 와 있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접근은 안 하시는 게 좋고 과연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는 이제 2분기 실적이나 이런 것들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13,000원을 강하게 돌파하면 보유하시고 13,000원에 걸리면 그때부터 차익 실현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13,000원 돌파를 하는지 그 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일단 흐름은 좋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평가하셨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1205님께서 제주 반도체 7,350원에 15%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 종목은 4월에 8,000원 고점을 찍고 쭉 밀리고 있습니다. 제주 반도체는 올라갈 만한 어떤 좀 모멘텀이 없을까요, 전문가님? 지금 제가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 올라갈 때 상승 탄력은 굉장히 강했었어요. 네. 예, 그런데 지금 그게 어떤 자리냐면 이제 제가 보면 이런 자리거든요. 장대 양봉을 세우고 이런 자리에서 상당히 모멘텀이 강했는데 지금은 여기서 한번 고점을 찍고 나서 완만한 상승세를 돌아오니까 제주 반도체는 지금 실적이나 그런 측면은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는 전체적인 반도체 업황이고 그다음에 그 보면 반도체 쇼티지의 수혜가 되는 기업들이 어디냐. 그러니까 회로 기판이나 지금 이런 쪽은 폭발적인 수요에 지금 공급 그이 딸리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런 반도체 쇼티지의 영향을 받아서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매물대가 그렇게 뭐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주봉으로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면 역시 이 종목도 추가 상승이 가능한데 다만
여기서 보면 6,500원에서 7,000원 부근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좀 매물대가 있어서 일단 목표가는 짧게 보고 6,500원에서 7,000원 정도 오면 차익 실현하겠다 보시고요. 그게 돌파하면 뭐 가져가지만 지금 반도체 업황이나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짧게 대응하고 차익 실현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단기적으로 6,500원, 7,000원 부근에서 정리하는 게 좋겠다 권유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7014님, 안녕하세요. 이루온 매수가는 3,015원에 비중 35%입니다. 5월 25일 이후 계속 내려가기만 하는데 반등이 올까요? 아니면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고민을 하고 있으십니다. 자, 이루온의 매수가가 지금 3,015원, 그리고 비중 35%입니다. 그러네요, 전문가님. 이게 왜 급등했는지 약간 생소한 종목이라서 급등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계속 내려오네요. 어떤 이거 혹시 그 정치 테마주로 엮여서 급등했던 거 아닌가요? 아, 저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네.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이런 급등 테마주로 엮인 다음에 만약에 그게 이제 그 약발이 떨어져서 내려올 때 있잖아요. 그걸 이제 잘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냥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물타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내려올 때 그냥 단가를 낮추면서 좋은 시절이 오겠지 그러는데 이게 만약에 약발이 떨어졌다 그러면 여기서 내려올 때 보셔야 될 게 지금 여기 21선 부근까지는 저는 추가적으로 내려올 수 있다고 봐요. 21선 부근이면 지금 2,500원대 정도까지는 하락을 열어놓고 보셔야 되는데 지금 뭐 거래가 폭발하면서 지금 매물이 쏟아지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2,500원까지 열어놓고 봤을 때 지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2,500원대 지지가 되고 다시 상승이 나오느냐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느냐인데 지금 저는 좀 높게 사셨어요. 그리고 위에서 차익 실현할 수 있는 찬스가 이런 자리가 많았었는데 이 타이밍을 다 놓치셨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계속해서 급등하는 종목이라면 하락폭을 이렇게 길게 주지 않거든요. 네. 짧게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등이 나올 때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좀 손절을 조금 하시는 건 뭐 감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2,500원 부근에서 반등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가볼게요.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1979님께서 캠시스 3,090원에 20%입니다. 이제 회복을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버텨볼까요? 아니면 이만큼이라도 건질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3,090원, 캠시스가 2,300원인데 어떻게 조금 더 기다리면 수익을 챙길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글쎄요, 저는 좀 이렇게 그 희망을 또 드리면 안 되는데요. 저는 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 반등이 약하다는 것은 짧게 반등 주고 추가적인 하락이나 조정이 길게 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2차 전지나 뭐 이런 쪽의 종목들 중에서 메인이 아닌 종목들이 변두리에 있는 종목들이 하락할 때는 짧게 대응하고 나와서 종목 교체해서 다른 쪽에서 손실을 만회하시는 게 훨씬 빠르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